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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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야스맨의 수장 바나나입니다. 지금부터 야스맨 히어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벤져스 어셈블 요이키 텐카이. 아 너무 힘들다. 방주 가면 안 돼? 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또 초능력을 어떻게 해봐요? 오늘 각자 하나의 초능력을 정해서 어떤 초능력이 가장 짱인가를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네. 자기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한 번씩 해주세요. 저는 블로불사입니다. 저는 순간이동입니다. 저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과 소통. 제가 이 해당 사안을 이제 각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게 저 새끼 왜 저걸 뽑은 거야? 무엇이든 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외형변화입니다. 진짜 관상이 있나 봐.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능력을 좋아하더라. 약간 그 원피스 미스터 두 공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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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못 이겨요. 알겠습니다. 패배자로 나눠주세요. 네. 아무도 저를 못 이긴다고. 아 그렇죠. 왜죠? 구독자 복제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그니까 뷰봇을 쓰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니까요. 그쵸? 쓰고 있나요? 어 근데 본인 능력에 비해서 18만 구독자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숭아이동이 있으면 오지탐험 유튜브를 할 수가 있어요. 범위타 삼각지대 밑으로 들어가기 야망. 안 궁금하세요? 그렇다고 체르노빌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죠. 저는 갈 수 있어요. 체르노빌 산소 어떤지 맞춰보기 안 궁금하세요? 오지 탐험은 이쪽이 더 대단하네. 아마존 가가지고 블랙맘바 얼마나 아픈지 맞아보기. 저는 제2의 강요혹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막말로 이 오빠 블랙맘바 맞아보기 제가 더 좋아요. 야 너 오빠 가서 물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 아니에요? 범죄? 아니 씨 하수도 청소하는 바퀴벌레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 네. 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야 솔직히 여기 많이 살았잖아 딴 데 가자. 그러면 애들이 응 이러고 다 가잖아요. 싫은데 씨발 네가 뭔 일로 와봐. 그럼 민소 오빠 가서 내가 왜 가야 되냐. 내가 그러면, 왜 가야 되냐.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유명해진 당신들 몽킹피싱에 셀프로 찍어서 레카하면 됩니다. 와! 나 이재용으로 바뀌어. 아이폰 리뷰하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식이면 저도 할 그치 그 얘도 똑같이 저는 풀갱어를 찾아드립니다 컨텐츠를 할 거예요. 똑같이 복제한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그렇게 네. 복제한 도플갱어 처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죽여야죠. 와! 아 저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복제해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끝나면 나 한 번만 봐줘야 돼. 아직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올라갑니다. 지금 블로불사가 13표로 1등. 아 꼴등 누구예요? 동물소통. 여러분 얼마나 귀엽고짝한 능력입니까? 아니 여러분 다음 주제 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가장 쓸모있는 어벤져스 일어날 것이다. 뭐야? 아니야, 저 동물 소통이 사륙이라는 그 판에서 뭘 할 수 있지? 걔네들은 지구의 생태 모르잖아요. 네. 그럼 개미, 불개미 가가지고 쏘면 죽는 거예요, 걔네는. 상대는 이거 하나에 인구 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불개미 여기 목을 떠야죠. 육해공 다 돼. 네, 불개미 위에 벌. 네, 가오리. 근데 가오리. 네, 반박 있나요? 그 제 능력이 히어로들이 많아요. 저 반박하겠습니다. 네. 상대들이 정신을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본인이 나도 모르게 적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 아닌가. 이 친구가 전투력이 있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쫄기 몇은 죽일 수 있지만은 본인 군대 동기들 중에서 이길 수 있던 사람들 몇 명 정도 꼽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불로불사 없어가지고 다치기 싫어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외계인도 수명이 있겠죠.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에서 뒤에서 복제를 하는 캡틴 아메리카 만약에 죽었다? 다시 만들어. 이거는 진짜 이거 짱이야. 나쁘지 않네. 이거 짱이다. 계속 복제를 해요. 그럼 만약에 헐크를 다섯 명을 만들었어. 전쟁을 이겼어. 나머지 네 명 어떡해? 간부가 다섯 명 만들면 되지. 아 이거 두 명씩만? 뭔가 곧 죽을 것 같을 때 만들어. 저는 저 타노스인 척해. 가지고 야 졌어. 이만큼 졌어. 야. 그러다 타노스랑 눈 마주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최대 피해. 저쪽 있을 때 또 보라색만 보인다. 그러면 피해가지고 야 졌어. 야 나 보이냐 이거 팔이 이게
이게 안 돼, 이거. 아, 이거 기술이 안 나가. 돋된 것 같아, 이거. 진짜 가자. 돌아가서 고치고 오자. 번호는? 침략하러 온 거잖아, 지구로. 걔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걔네 뭐 외계택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있을 때 난 거기 가가지고 다 부셔, 그냥 일단은. 그럼 일단 걔네는 고립된 거잖아. 너 자동차 핸들 주먹을 부실 수 있어? 뭐 해봐야죠. 아니 딱가리 해야겠다, 딱가리. 캡틴 아메리카 방패 던져, 야 쏘! 아, 아 그거 그런 식으로 나는. 자,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복제, 은별이가 1위였고 독돌 저통이 또 꼴통이었습니다. 난 독가오리만큼 생기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끼리 토너먼트 4개 했을 때 누가 1등 할까? 여기도 껴줘야 돼요? 제일 좆밥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좆밥은 완이 아니야? 이렇게 와 중추. 나 너희 어머니로 변신할 거야. 때릴 수 있어? 아니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고 때리지 뭐. 그냥 야 원호야, 우리 엄마 있는데 뭐. 내가 너네 아빠로 변신했어. 휘발이 돼서 때릴 거야. 원호야 아빠다. 아 나 원호야 아빠라니까. 무리한 공처! 슥박슥박! 우리끼리 맞짱인 거 알고 있었다면 한 미리 챙겨줘.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사실 민수의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길 수 있다고 봐. 상대가 패배 선언을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든 뭐 기절시키든 뭐든 해가지고 땅에 묻어놔. 패배할 때까지 이런 걸로 이렇게 치면은 왜? 아픔을 평생 느껴야 돼. 나는 밥 먹고 와가지고 그냥 땅 확인 좀 해주고 또 계속 눈, 코, 입에 대해 싹 다 넣어주고 또 양귀, 불귀, 콧구멍이 다는 거잖아. 그치? 독가오리를 존나 쓰시고 그 심리적인 것만 건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를 한 10명을 복제해놓고 모습 다 복제해놓고 그리고 달려와서 짝퐁기해 미리 저 진짜 죄송한 초능력 바꿔도 되나요? 제가 족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은 끝났고 각자가 준비했던 가장 유리한 질문에 있어서 그 초능력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의 유리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에 갔을 땐 내가 짱이 될 것이다. 사냥을 한번 하면 다시 사냥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죠? 계속 복사를 하면 돼요. 아 식량을 복제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나중에 그 도시가 돼 있을걸요. 제가 무인도에 살면. 그리고 진짜 막말로 탈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 죽을 때까지 수용하면 돼요. 그냥 얘는 벌써 무인도에 살 생각을 하고 있어. 네. 탈출을 해야죠. 무인도 집으로 가야 되니 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복제를 왜 하는 거예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아포칼립스 시대가 돼가지고 그 섬이 거의 뭐 거의 유일한 세상이다 했을 때 살아남는 제 미래입니다. 언젠가 언젠가 제가 맞이할 미래예요. 뭐 그 조금 앞당겨줬다고 해서 뭐 아포칼립스 시대를 다시 문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잖아. 나를 정식끼리. 복제하면 되지. 와 은별이끼리 산다. 그치. 이 60억 은별이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문명이 맞아? 그치 그치. 그건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아닌 거야. 은별